인사동의 국제 아트 페어에 왔습니다. 여기는 한국미술관인데, 취재를 극구 거부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문경호 선생님, 2024 서울 인사동 월드 아트 페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대단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경호 선생님의 비밀의 화첩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까? 지금 이 서체가 어떤 서체죠? 행서인데요. 행서. 예, 제 스승님의 글씨예요. 예. 스승님이 우죽 양진희 선생님이신데, 1974년도에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가입니다. 야, 예. 그래서 당대에 해서와 행서와 행초서에서는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그 대가입니다. 예. 스승님의 예, 스승님 작품이네요. 실적이죠. 예. 저희 집 당호가 화양당인데, 화양당. 예, 당호를 제 스승님이 써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네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는 어떤 페이지인가요? 요거는 역대 중국의 왕이지 왕원지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계보도네요. 명필들의 계보도죠. 아, 예, 명필들의 계보도. 국내 명필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아, 있나요? 국내 명필은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이 명필들의 명작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해 놓은 겁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께서 명필들의 명작을 전부 공부하신 분입니까? 네,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왕희지, 네, 여기 보시면 부양순, 그렇죠. 예, 쭉 이렇게. 야, 그러면 선생님의 이 지금 작품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각 모든 한글까지 포함해서 모든 한글까지. 서체가 다 망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모든 중요한 명필들의, 그죠? 그들이 잘 써낸 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이거 명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왕희지 선생의, 그지? 어? 이제 그 해서죠, 그죠? 해서인데 황정경이라는 게 있고, 그지? 예. 그다음에 우선 이제 보시기 편하시게. 예. 악의론이 있고, 근데 구성공 예천명이 그지? 부양선생의 구성공 예천명이 있고, 우사남의 공자 묘당비가 있고, 조선웅의 안탑성교수 구양통해 그지? 도인법사비 안진경의 안글예비를 비롯한 다보탑비 자서고지첩 그지? 수많은 해서도 있고, 유공군의 현비탑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그지? 저기 해서 작품들이 있고, 황정진의 농시첩, 조명부의 산문기 그죠? 을 비해서 쭉 있고, 장옥의 소회라든 난관기, 하석의 노지첩, 동정춘세, 그지? 황정견, 수많은, 그지? 황정경, 수많은 해서 명첩들이 있어요. 부귀의 장명묘비, 정의합의, 그지? 시평조산기, 서문명, 그지? 원진묘지명, 서유자묘지명, 도민묘, 삼화천묘지명, 그지? 수도 없는, 그지? 해서도 있죠. 이걸 다 공부를 한 거죠. 공부했다는 얘기는 이걸 다 섭렵해서 써 나가셨다는 얘기네요. 썼단 얘기죠.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그렇죠. 이 명품들을 다쓴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서예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서체 한두 부분의 계보를 이어서 쓰는 것도 평생을 걸려서 쉽지 않은 일인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읽기도 벅찰 정도의 그 수많은 서체를 섭렵을 하신 거네요. 제가 5살부터 무술을 하라고 지어주셨어요. 평생을 내가 가서 말이를 한 거야. 글씨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내가 밤잠을 안 자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지? 그렇게 수십 년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한 글을 한번 볼까요? 좀 너무 예. 한글. 예. 한글의 정자죠, 그죠? 한글의 정자. 그다음에 이제 반흘림이라고 그래요. 예. 서체 이름을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반흘림이에요. 예. 예.
똑같은 이제 글씨입니까? 이거 바늘님이고, 예, 예. 이거 이제 현대 서풍이야. 예. 나는 일중 김충현 선생님의 한글을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그 서풍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서 그지 이 궁채에 여러 가지 그 이 뭡니까 서체들이 그지 남겨져 있는데 그죠? 예. 요거 보면은 여기 원중회원 그지 이라든지 그지 예? 여기 보면은 남기연담이라든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남겨져 있는 옛날에 궁중에서 그지 그 쓴 그지 그런 글씨들이 남겨져 있는 서책으로 그지 예. 만들어서 지금까지 남기 쪽에 이어져 내오고 있는 예. 그런 글씨들이 그럼 요거는 서체 이름이 있나요? 요건 아까 궁채죠. 궁채 예. 이게 그 다 궁채야. 큰 틀에서는 궁채네요. 큰 궁채예요. 예. 궁채인데 이제 이제 그 이 글씨가 옛날 글씨가 있고 현대 글씨가 있단 말이죠. 예. 요 보면은 그죠? 여기 하자인데 앞에 그 딱 찍었잖아요. 예, 예, 딱 이게 예. 저기 옛날 그지? 예, 그런 거예요. 는자도 그지? 다리에 있고 그지? 하자도 예, 있고 그지? 예.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지 그죠? 이거를 지적, 이거를 이렇게 좀. 여기 돼 있고, 이건 이제 고체, 고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이 고체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훈민정음 그지? 예. 그 창제할 당시에 그지? 그 책으로 그지? 남겨진 그. 오래된 있어요. 예. 그죠? 그걸 응용한 거지? 예. 글씨죠. 고체라고 그러는 거. 예. 하나도 빠짐없이 넘겨가면서 예. 볼게요. 선생님이 다 선정하셨어요. 이건 이제 궁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서건체 글씨 편지 글을 쓰는 그런 느낌으로 써내간 거지 글씨예요. 예. 이것도 그죠? 이와 비슷한 응용을 한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개발하신 서체네요. 그렇죠. 내 창작이죠. 선생님의 서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내가 내 느낌으로 그저 써온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내가 써서 이제 내가 각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집에 걸려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써서 내가 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선생님. 예. 이것도 내가 써서 내가 각을 해서 그러는 거고. 지금 그런 여기를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거지만 서체 이름이 있습니까? 이거 내 채지. 예. 나화된 거야. 그렇죠. 나화된 거. 그렇네요. 선생님 서체화된 거네요. 이거지 나무에 이렇게 각을 하는 걸 우리가 서각이라고 예, 해요. 예. 서각도 내가 이제 할 줄 아니까. 서각. 서각도 하세요? 그럼 전각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각 서각 연구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인경 전 서각 연구에 돼 있잖아요, 그지? 전각은 뭐고 전각은 뭡니까? 전각은 이 돌에다가 우리 저 도장 찍기 위한 거지. 예, 저 각 예, 그게 전각이고. 저 전각이라고. 예, 예, 예. 나무에 하는 거를 서각이라고 그러고. 돌에다가 하는 거를 전각이라고. 전각이라고. 그걸 서각이라고. 아, 예. 그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글씨체고 마찬가지. 다 내 것이지 뭐 다. 아, 예. 다 내 것이지. 다 내 것이지. 전부 해서 여기 이제 해서인데 이것도 이제 해서. 중요한 자료니까 천천히 넘겨. 이것도 해서고. 이것도 해서고. 이것도 해서. 이것도 해서고. 예. 이것도 해서고. 조금씩 다른가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서체가 조금씩 다 서풍이 푼 거 다 다른 거예요. 해서지만. 예, 해서지만 여기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다르네요. 다 예.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요. 예. 그럼. 다 해서지만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 점점 정교해지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다 다르죠, 그죠? 예. 요거는 요거는 조금 요것도 다르네요. 다르죠. 예. 그러나 해서야. 예. 그지? 여기서 먼저 행서야. 예. 응? 예. 이것도 행서고. 행서. 예. 이것도 행서고. 이것도 행서고. 잠깐만요, 선생님. 예. 다 행서예요. 다 행서. 행서. 많으니까 빨리빨리 예. 넘어가자고. 예. 다 행서예요. 응? 그죠? 이것도 예. 행서죠. 이것도 행서고. 예. 그죠? 이것도 행서예요. 예. 이것도 행서고. 이것도 행서고. 예, 예. 이것도 행서고. 예. 많이 다르네. 예. 분위기가 다 다르죠. 분위기가 다 다르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그제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이거 학술적으로도 대단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요내 장사의 선생을 만났어. 예, 예, 노래하시는. 예. 어, 내가 빈소를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양반을 칭송하는 한시를 지어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장사 읽어봐 주시면. 예. 이제 장사 선생을 칭송하는 한시예요. 어, 그지? 그래서 이거를 써서 그지? 내가 선물로 주면서 뭐 여기 장사익이라는 여기 뒤에 나오죠. 여기 위에 장사익 그지 명창을 예, 예. 위한 거지. 그지 그런 거 한시야. 아, 좋은 선물 받으셨네. 어. 그래서 이거 갖다 드리면서 내가 한 5시간 정도 시간 뺏고 왔어. 5시간 시간 값이에요. 그래. 그래 다 행서지. 이렇게. 아, 예. 아, 여기다 이거 다 행서. 예, 예. 이런 글씨는 참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작품이 허술한 게 하나도 없죠. 예. 다 행사. 응? 예. 행사. 행사. 예. 이건 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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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휘둘리. 처서 중에서도 미친 듯이 써내려갔던 것은 미친 듯이. 광초라고 그래. 광초. 미칠 광자 써서 광초야. 이야. 광초의 양대가를 예. 중국의 회소하고 장옥을 꼽아 예. 양대의 광초의 대가입니다. 나 이것도 쳐서. 예, 쳐서. 이것도 쳐서. 이것도 쳐서. 이것도 쳐서. 제가 글씨 쓰는 거에 재능이 좀 있었는데 제가 서예를 못 배운 게 아주 한이 됩니다. 이것도 쳐서. 이것도 쳐서. 어, 아까는 광초라고 그러고, 예. 이건 정초 또는 금초 그래. 그지? 이건 이제 전서야. 예, 전서. 어, 전서의 이제 변형에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쓴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저기 소전, 전서도 소전과 대전으로 분류를 하는데, 예. 소전에 거의 이제 뭐 정석이라고 보면 돼. 이거를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예. 같죠, 그지? 비슷하죠, 다. 요건 이제 갑골문이라고 그래. 이거 대전이야. 갑골문. 갑골문은 대전의 분류가 돼. 예. 대전, 저 갑골문. 마찬가지. 요건 이제 예서. 예, 예. 응? 예서. 요것도 예서. 요것도 예서. 이것도 예서. 예. 예서가 참 다양하죠. 참 좋죠. 다 예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예가 중심이 되거든요. 예. 한예를 그 무수한 한예를 다 공부한 거예요, 내가. 예. 그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예. 내가 모든 공부한 자료의 일부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예. 다. 다 예서. 지금 전부 선생님이 직접 쓴 글씨죠? 그렇죠. 내가 다 쓴 거죠. 자, 대단한 자료를 제가.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이 뭐냐 자료 또는 그지 어떤 그 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죠.